네,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이 아주 오붓한데, 예, 기억하는 거는 적을수록 더 좋아요. 그래서 시작합시다. 예, 내가 이제 가정 내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게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탐색을 해봤는데, 결국은 나를 만난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나, 또는 이제 어렸을 때 형성된 나를 결국은 이해하지 않는 지금의 나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바늘러 심리학은 더욱더 네, 정신 역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프로이드 심리학처럼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하고 1대1로 비교해서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예, 집안에서도 애들이 왜 네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애들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다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똑같아야 되는데 똑같은 부모들한테 물론 환경은 그 아이들을 낳을 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비슷한 부모의 성향들, 가치관이 뭐 10년 안에 이렇게 확 바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좀 다른다는 특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그 환경 안에서 예,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 집안, 이제 1차는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자기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나마 부모님들의 관심, 인정, 자기 존재의 자리가 있는지. 아이들한테 제일 민감한 건 뭐죠? 칭찬 아니면 처벌이라고 하는 거죠. 칭찬 아니면 처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오로지 그것만 네, 아주 집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삶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던 사람은 지금도 누구한테 있어도 관심을 가지려고 그것만 매진해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스스로 해서 관리해서 컸어요. 중간들이 보통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랬다.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내 자신을 관리하고 혼자서 서서 하는데 굉장히 당황함이 있어요. 혼란스러움은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네,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네, 신체적으로도 돌봄이 돼야 되고 특히 더 중요한 게 심리 정서적으로도 돌봄이 돼야 된다. 경제적인 돌봄도 제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이런 민족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민족의 공통점은 뭐냐? 다 우리가 자랐을 때 시대는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지금 맞벌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네, 생계,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맞벌이 했다. 그러면 이제 맞벌이만 했느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게 95%가 거의 돼요. 성선호 상황 때문에 이제 남자분들은 그 장손, 장남, 그 어깨에 그 책임감, 남자로 태어났다라는 그 책임감, 그러면서도 본인들의 어려움들은 호소할 수 없는, 이렇게 남자들은 굉장히 많이 억압을 하고 더 그랬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모아놨다가 화가 확 터지고 확 해서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하게 되는 빨리빨리 이루어내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집안이나 보면 결국은 뭐예요? 네, 힘 있는 사람이 딱 이렇게 종결로 끝나지 합의하는 집 별로 못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부싸움 정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부부싸움을 하면 아이들이 뭐예요? 자기 탓이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을 못해요, 아이들은. 네, 근데 내 탓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싸움하는 걸 매일 보면 네, 매일 보면 거기에서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고 부모님들에 대한 아까 인간 가족에 대한 좋은 이미지상이 세워지지 않으면 뭐지 지금 현재 삶에도 가정을 꼭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빨리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이거는 이제 결혼 빨리 해버리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들은 가해자를 닮으려고 한다라는 거 힘 있는 사람을 닮으려고 한다. 그래서 집안에서 폭행이 벌어지면 네, 강한 폭행하는 사람을 닮지 맞는 사람을 닮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이라든지 성폭력 네, 다 이렇게 주먹을 썼어요 또. 네, 그런 경우도 많아요. 화도 여러분 그 비폭 인간은 언어로 폭력하는 게 더 상처를 줘요.
맨날 무시하는 거, 한심한 인간, 예, 이 쓸모없는 인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거 있죠. 그게 더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걸 함몰을, 내사랑, 내재화되는 타인이 한 행동, 나한테 지시했던 거, 손가락질했던 거, 말했던 것들이 나한테 이제 이렇게 내재화가 돼서 지금 나는 이제 못하는 대상이라는 가짜 자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요. 내 대상 관계상 그런 그 대상이 이제 자꾸 이 내가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이제 나로 하여금 뭔가 내가 이제 잘못하라는 것 같으면 예 그 대상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나를 지치치라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거 아니면 저거다 또 이제 사실 그런 고통들을 다 이겨낸 오늘까지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존하느라고 이겨낸 예, 그 밑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들러 심리학은 그래서 선택의 심리학이라고 해서 사이클러지 오브 유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저하고 수업하고 나면 선택론이라는 거예요. 절망을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근데 여하튼 자기가 책임지고 봐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지 못했다라는 거고 근데 우리 부모들만 그러냐 우리 시대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 인정하기 참 억울하죠. 억울해요. 네, 누구 집 태어난 거 우리 부모가 그런 거 수치스러운 거 인정하지 못해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받아들고 수능하면서 가면 네, 그게 이제 라이프인 것 같아요. 수능하지 못하면 굉장히 또 본인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억울한, 네, 그거를 바꾸겠다고 세상을 바꾸고자 해서 NGO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한이 더 많은 이유가 그 억울한, 네, 억울화, 이런 부분들, 억압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이제. 이제 이렇게 팍 밑으로 더욱더 머리가 발달된 사람들은 주지화라 그래요. 내가 그런 감정에 빠질 것 같다 그러면 그 감정을 팍 생각을 하면서 다른 목표라든지 다른 관심사로 해서 확확 바꿔버린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은 네, 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정서적인 변화가 왔을 때 우리 행동이 변해요. 네, 우리가 자주 만나는 슬픔 억울함, 또, 민족, 우리 있는 수치심 되게 많아요. 수치심. 수치심. 수치심이 이제 창피함, 부끄러움, 이런 걸로 드러나죠. 네, 수치스러운 환경, 그게 결국 내 안에 있는 수치스러운 존재에, 내 안에 있는 거이기도 한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뭐, 환경이 그래서, 이런, 그런, 그래서 이제 남들한테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얼굴을 고치는 거 해도 해도 그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민족한테만 있는 한이다. 한을 풀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한을 풀어주려고 이러한 그 이 기업을 작업하는 것들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리고 너무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 조상들의 DNA가 다 있다라는 걸 오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이어폰을 하시는데, 이제 저는, 네, 어렸을 때, 다섯, 여섯 살? 이럴 때 이제 시골에서 살았어요. 한 여섯 살쯤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시골에서 이제 애들하고 잘 뛰고 놀았고, 뭐 산딸기도 뛰어다녔고, 쑥도 캐러 다녔고, 또 구슬치기도 해서, 네, 따갖고 우리 동생들도 딱지치기도 했고, 막 이러고 다녔어요. 애들하고 같이 아카시아 꽃 많이 따라다녔어요. 아카시아. 그래서 이제 여섯 살 때쯤 되는 것 같아. 아카시아 꽃을 따러 가고 메뚜기도 예, 잡으러 가고 그러면 그거를 튀겨갖고 엄마가 주면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아카시아 꽃 따러 다니고 그러면. 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어떠한 성향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자연을 좋아하시고. 네. 기억이 우연한 기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은 현재하고 다 있다라. 네, 자연을 좋아해요. 자연 좋아해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걷습니다. 걸어. 그거 되게 좋아. 특히 더 정취가 있는 그런 꽃향기가 나거나 숲풀 냄새가 나는 그럴 때
요산 같은 데서 굉장히 좋죠. 또 이런 소리들, 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은 현재하고 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기억에 다 의미가 있다. 기억을 이렇게 찾아서 함이라 그래요. 들어가 보면 지금의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기억은 저렇게 보면 뭐가 있어요? 외연화된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라고 돼 있죠. 암묵적 두 가지가 있어요. 외연화된 거는 드러난 거예요. 기억을 말할 때 제가 이제 팩트만 얘기한 게 있어요. 사실만 얘기한 거는 서술적인 기억은 뭐냐? 들판을 막 뛰어다녔다라는 거, 아카시아 꽃을 따라다녔다라는 거, 친구들과 같이 다 이런 거는 서술적 기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 사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뛰어다니면서 무척 즐거워했어요 라고 하는 감정이 묻어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를 통해서 아, 자연을 즐길 때 되게 즐거워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우리가 의미가 있는 사파예요. 에피소드라고, 일화 에피소드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드러난 행동만 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깊은 속에 있는 기억을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기억들 안에 있어서의 강렬한 감정, 핵심 감정 또는 이런 아들로서 기본 감정, 늘 그 무서운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도 확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또 아카시아 꽃을 따라 갔죠. 애들하고 나무 위로 확 올라갔는데 쏟을 뻔한데 막 미끄러져 버렸어요. 땅에 확 떨어졌죠. 되게 아프잖아요. 뭐. 아이가 여슨 당연히 아픈 거 울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남 앞에서 우는 걸 지금도 안 해요. 뭐 지금도 안 해요. 지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지금 무슨 컨퍼런스에서 계속 듣고 오다가 제가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그냥 껐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저는 그 변을 제가 조절하는 사람이지. 예,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배가 아프고 이러니까 휴지 갖다 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나를 조절하면서 살아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제 삶에 그런 아픈 역사들이 허리는 핀이 4개 들어가 있고 이 목 디스크 이것 때문에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은 이렇게 재활 치료단 뭐 이러한 그다음에 이제 내 몸에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예. 그랬듯이 제가 아카시아 꽃 따로 탁 갔다가 이렇게 나무를 탁 올라가다 툭 떨어졌는데 제가 빵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툭툭 털고 얘들아 다른 데로 가자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제가 일부 얘기했지만 어떤 거 같으세요? 제가 독해요. 독해요? 네네 독해요. 댓글 생존력 엄청. 아이고 독하단 말. 예. 독하단 말 오랜만에 듣네. 네, 어떤 부분에서요? 봤으니까 응? 울었어야죠. 울어야 돼. 왜 안 울었을까 그 아이가? 응. 왜 안 울었을까? 자존심? 네 그렇죠. 네 자존심. 자존심은 감정이에요. 자존감은 좀 더 이렇게 나에 대한 신뢰, 신념이에요. 자존심 강하고 어릴 때부터도 그랬어요. 네 자존심. 그렇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 밑에는 수치심이 있는 것들, 이제 창피함이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어떤 의미로? 이제 혼자 다녔나요, 들판을? 친구들? 네, 그렇죠. 몰려 다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저는 이제 상담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정부에서 하고 LG인에 또 위탁받아서 직원이 20명이에요. 네, 지금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로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이제 아들로 접근의 정신 병리 예, 이런 부분들을 우울증으로 우울증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의 그 불안장애, 공황장애 예, 그 퍼센티지가 계속 높아가고 있고 특히 또 청년들이 더 그렇고 애들이 실업 이렇게 되고 그리고 걔네들이 실업 모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학원 다니느라고 이렇게 저희는 그래도 자연을 밟고 뛰어놀았잖아요. 에너지를 발산했는데 걔네들은 에너지 발산할 시간이 없는데 맨날 학원 가갖고 시험 보지 오면은 엄마들이 쥐어짜갖고서는
공부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한계에 온 애들이 많죠. 스무 살쯤 되면 요즘 안 일어나잖아요. 말도 안 듣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집에 보내죠, 요즘은. 그래서 그거 뭐냐. 어려서부터 너무 규칙을 배우고, 네,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그 통제당하는, 예, 그런 부분들. 엄마하고 충분한 접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애착이 또 안 돼. 요즘은 거의 애착이 또 안 돼. 애를 낳아서도 이렇게 집에 있어도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그렇죠? 엄마들이 이제 본인을 뭐 한다고.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죠. 영향을 주고 자원관에 있어서. 이제, 저는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몰려다녔다라는 거, 거기에서 기억을 들어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 거는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눈을 감으라 그러겠고,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되게 중요한 표현, 이 정도의 인원에서 다 다뤄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픔이 아니에요. 기억을 얘기하면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없어요. 좋은 기억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고,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고, 좀 부정적인 기억은 해결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기억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하느냐,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그게 나의 관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되겠다?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해석하는 방법, 또 세상은 어떻다,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1위를 내가 살아가는 습관, 이런 것도 방정식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방정식이 그게 이제 좋으면 모르는데 어떨 때는 그게 나를 괴롭히기도 해서,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자꾸, 네, 그거를 객관화해서 보는 거예요. 메타 인지라고 이렇게 객관화해서 나를 자꾸 봄으로 인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관점을 자꾸 변화하고 이러면 선택지가,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네, 내가 알았던 A냐 B가 아니라 C, D로 선택할 수 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 눈을 감으라 그럴 거고, 가능하나 5세 전후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최근의 기억도 좋아요. 네. 연구 결과로는 같이 나왔어요. 자, 눈을 감으시라 그럴 거고, 특히 더 감정도, 예, 네, 살펴보라. 자,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네. 자,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가능한 한 5, 6세 때의 기억이면 더 좋습니다. 기억 속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상황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동, 네, 그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면 그거를 듣고 있는 어린 나의 얼굴도 쳐다봅니다. 장소를 돌아보시고, 장소 안에 독특한 물건이 보인다면 그 물건은 또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같이 공감해 보시고, 그 아이의 감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더 느껴지는지, 머리에서 더 감정이 느껴지는지, 어깨, 가슴, 그 외에 다른 어느 부분에서 더 감각이 느껴지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 속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상황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어린 나,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감정이 내 몸에 어디에서 깊게 느껴지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눈을 떠보세요. 네. 네, 기억이 다 떠오르셨어요? 네. 다 떠오르셨어요? 자, 그럼 우리 한 분씩 얘기해볼까?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먼저 해보세요. 해보실래요? 네, 이거 하세요. 그럼 다른 하시는 분이 없어요. 인상이 많습니다. 외할머니랑 걷고 좀 해주세요. 잘 안 돼요. 네. 외할머니랑 기차 타고 그 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나요. 네. 조금 더 소상해보면, 자, 이제 이거는 늘 벌어졌던 일이라면, 그날 그때 무슨 얘기? 조금 더 명확하게 해보는 거예요. 네, 할머니랑 기차를 타고 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차 타고 같이 가면서 그 전후라든지, 예, 뭐, 이렇게 할머니한테 제가 꼬치꼬치, 아, 무릎 쳐놓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기억하고? 내가 할머니한테 네. 네, 꼬치꼬치 켜놓고. 네. 할머니는 그냥.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켜본다 그런 표정. 네. 말씀은 안 하시고. 예. 네. 아, 답변이 할머니가 막혔던 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할머니네 집에 가가지고, 아마 똥뚜껑에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기억이 조금 끊어졌어요. 네. 기차를 타고 갔어요. 내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할머니가 왜 이렇게 캐묻냐. 근데 이제 답변은 안 했어요. 네. 그리고서는 뭘로 갔죠? 할머니 집으로 간 거예요. 네. 우리 기억이 두 개예요. 네, 그죠? 네. 그러면 할머니 집에 간 거, 그거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할머니 집에 가서 그날이에요?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그거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똥뚜껑에 빠졌는데 할머니가 막 뭐 이렇게 씻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저는 그냥 아무 지금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내가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누가 꺼냈어요? 그것도 기억이 없고 할머니가 나를 씻겨줬던 기억. 네, 네. 네, 씻겨준 기억. 막 그 당황해하면서 어떻게 막 당황해. 네. 빠졌으니까, 아기가 빠졌으니까. 몇 살 때예요, 이게? 그거 모르겠는데요. 네. 제일 기억해. 네. 5살 이전인 것 같아요. 5살 이전. 네. 자, 그래서 할머니가 나를 시켜줬던 기억. 네. 그게 아무런 그 외에 기억은 안 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노란 호박꽃이 있었던 기억? 그, 거기에 빠졌는데 노란 호박꽃이 아니요. 있어요. 나와서 저기. 그 시켜준 기억. 예. 그 동네. 그러니까 그 기억이 다른 거네, 그거. 아, 그건 다른 기억이에요. 네, 그거는 또 다음에 하세요. 예.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기억은 세계선도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하면 10팩이 내 세계선도 다. 이 기억이 마지막 팩에 또 다룰 테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보세요. 저번 시간에 그 남자 선생님 오셨는데 이러더니 그냥 기억 안 되니까 부담스러운다. 네. 이거를 이제 적어보시는 거고, 그려보고, 이러면서 저하고 더 깊게 하자. 우선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부터 합시다. 할머니 집에, 이게 뭐라 그랬지? 똥뚜껑이라고 그랬어요? 예,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네네. 그대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똥뚜껑. 우리 때는 똥뚜껑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우리 때도 그래서 똥뚜껑에 빠졌어요. 기억은 안 나고 할머니가 나를 씻겨줬던 거 같다. 그죠?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빠지고 기억이 또 떨어져요. 고기가 비어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 부분에 딱 빠진 기억들 있잖아요. 간극이 좀 있죠?
내가 이렇게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꼬치꼬치 해먹고 또 기억이 안 나요. 네. 이 기억은 시대, 그러니까 일정이 틀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기억은 빠지고 나서 나는 기억이 딱 끊겼어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시켜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이렇게 복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심리적 외상이라고 그래요. 아, 그럼. 네. 아, 제가 말씀을 했는데 외환의신의 대표 오셨네. 어서 오세요. 좋은 쪽으로 앉으시네. 제가 여기서 말렸어요. 네. 심리적 외상. 네. 우리 선생님 이거 작업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네. 자, 이제 선생님. 할머니 집에 똥똑한에 빠졌어요. 기억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 제일 어릴 때. 할머니 이 똥똑한에 빠졌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죽을 뻔했지 않았을까요? 아, 네네. 죽을 뻔했다. 그런데 누가 살려줬어? 할머니가 살려줬죠. 그럼 누가 어린지 몰라요. 네. 근데 할머니가 나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세요? 아이한테는 어떤 의미? 할머니가 나를 시켜줬어. 그 기억은 나. 그 애기는 어떻게? 애기 놀래가지고 막 그냥 시켜줬던 기억이 나. 아, 나는 놀랬는데 할머니가 나를 막 시켜줬어요. 아, 아니,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아, 할머니가 네. 놀래서. 네, 막 나는 뭔지도 모르고. 나는 뭔지도 모르고. 네. 나는 뭔지도 모르고. 네, 모르는데 할머니가 놀래서 나를 시켜주셨어요. 놀래가지고. 네, 네 놀래가지고 시켜주셨어요. 네. 이제, 예, 요 기억을 하고 날 때 나한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감정. 왜 나는 아무 감정이 없을까요? 감정이 없어요. 예, 네, 그거는. 아무 감정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졸업이라든지 그런 생각도 안 나고 아무 느낌이 없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주변에서 놀랐던 것, 막 나를 놀라면서 내가 똥에서 이렇게 꺼졌는지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것만 기억이 나요. 네, 놀란 것만 기억나고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 기억은 자주 느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주 생각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그러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 기억이 나요. 어릴 때? 그래도 몇 번? 어릴 때 그 자주 나는 기억이 나요. 예, 나는 그렇다. 그래서 감정을 몰라요. 자, 이게 현재 이렇게 좀,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나신다고 했는데, 내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똥똑한에 빠져버렸고, 그건 죽을 뻔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안 나, 아무 그 느낌도 없고 그러는데, 내가 잠깐 이런, 지금도 기억에 있는 거는 할머니가 놀래갖고 나를 씻겨줬다. 그 기억이 있다. 라는 거죠. 네, 그쵸. 네. 그럼 우리 아이가 그 기억은 있네. 할머니가 놀래갖고 시켜줬던. 네, 그 아이가 돼갖고 네, 느낀다 하면 할머니가 놀려서 시켜주는 거. 아이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게?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가? 왜 놀랬을까, 할머니가? 아,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인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나쁜가? 막 이렇게 막. 그래서 나만이 더러운지도 모르고 애들이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놀래는 거 보고 내가 놀래는 거죠. 상황이 어떤가? 네,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죠? 네네. 나는 이제 죽을 뻔 했잖아. 근데 너무 어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요? 나를 보고서 막 놀래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냐 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내준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이거 빠질 뻔한 거 아니야? 죽을 뻔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더 걱정을 하고 막 이러는데 나는 죽을 뻔한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독이 또 막 올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켰겠지. 물론 냄새 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 모르는 거지. 아이가 아무 느낌이 없다. 외려 타인이 더 걱정해 주더라. 자, 이게 현재에 있어서의 내 삶하고도 진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런 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어떤 점?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만약에 아프잖아요? 막 병원에 입어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나는 아무 괜찮은데 주변이 막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나는 똑같은 상황이 진짜 똑같은 걱정이죠. 네, 나는 괜찮아요 진짜. 병원에 막 다니던 간단한 걸로 입원하셨어요 아니면은 큰 병이었을 거예요. 큰 병이었는데도 괜히 모였는데. 어 암이었던 거. 그러니까 그때는 나한테 암이란 소리를 안 해줬어요. 너무 어리니까. 어? 어리다라는 게 몇 살이 어려? 한 서른 살? 서른이 왜 어려? 아니 그래도 그거를 이제 놀랄까봐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누가 얘기해줬어요? 의사가. 의사가. 그럼 네. 누가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았겠죠. 주위 사람이. 네. 아 그랬구나. 근데 나는 어리다고 생각했다. 그쵸? 그때? 어리다고 생각했다기보다도 그냥 안 가르쳐줘서 그냥 안 가르쳐줘.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저도 항암제를 맞으면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해줘도 그걸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나도 믿는 거야. 그 뻔하잖아요. 항암제 맞으면 암이라는 걸 아는데도 이제 의사가 누구고 다 암이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그냥 암이 아닌가 봐. 근데 나중에는 아니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이라 하지 않으니까 암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내가 막 하튼도 막 병원에서 막 이렇게 뭐 치고 그러니까 막 의사가 놀랬죠. 왜 움직이냐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까 또 그때 상황이랑 똑같네요. 할머니 어 왜들 저러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네. 근데 선생님은 암이라고 그랬잖아요. 30살에. 아 그때는 결혼 30살 전이었나? 아 27살인가 봐요. 결혼은 어떻게 지금 안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은 몇째세요? 장녀예요. 아 그러세요? 밑에 몇 명 있으세요? 남동생 하나. 아 그러세요? 네. 그럼 몇 살 차이죠? 두 살. 두 살. 그럼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를 굉장히 온영이하면서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무관심한 것 같아요. 무관심. 네. 부모님은 살아계세요? 네. 같이? 네,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아요. 네. 아직도 애기로 크고 있네, 그죠? 부모님한테 이렇게. 아,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지금 영향을 주죠. 나는 그렇게 암이라는 걸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걱정해서 그랬을 거예요. 아, 암이 아니라. 근데 나는 또 그걸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암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암이라고.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어요. 남들은 막 충격받고 막 그럴 텐데, 뭐, 그런가 보다 그거 넘겼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똥똑간에 빠졌던 그 충격이 더 컸나보다. 그런지. 그래서 웬만한 충격은 이제. 아, 그런가요? 네. 어, 똑같으네요, 사람이. 그때랑.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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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생각 못했었는데. 네. 지금도 참 생생한 건 할머니가 나를 씻겨준 거야? 아니면 내가 보니까 할머니가 막 놀란 거야? 아니면 빠진 기억이 더 생생하세요? 할머니가 놀란 게 더. 놀란 거. 그거는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네. 놀란 거. 걱정하면. 지금도 그렇다는데. 지금도 보면. 예,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암보다는 지금 현재. 생생한 장면은 지금 현재의 무식 속에 나를. 네. 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보다는 뭐예요? 할머니가 걱정한 때입니다. 할머니는 연대에서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나한테는 굉장히 잘 돌봄을 해주셨나요? 어, 그럼요, 할머니. 네, 할머니가. 네, 네. 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할머니 같이 나를 돌봐주고, 걱정해주고, 뚱뚱간에 빠지면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분은 누구세요? 그런 대상은. 현대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데, 그죠? 네.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힘들거든요. 그죠? 할머니 같은 대상 보지 않으면. 근데 뭐 별로 기대 안 하는데. 타인을 기대 안 한다. 예. 네. 그럼 내가 이렇게 다 관리하고, 내가 이제 예. 삶을 다. 예. 할머니가 언제까지 키워주셨어요? 아니요, 안 키워주셨어요. 그냥 그때 이제 동생이 아마 있으니까 엄마가 힘들으니까 잠시 외갓집에 이제 놀러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동생이 이제 부산 밖에 안 차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힘들면 이제 할머니가 데리고 시골에 갔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하지 못하는 환경에 굉장히 민감해요. 안전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그거는 안에 이제 그 불안이라는 거는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게 불안이거든요. 불안이라는 게 오면 내가 조심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건강하다 그러면 이걸 넘어선 사람.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행복해. 근데 이 행복이 언제 끝날지 몰라. 아, 이것도 내일이면 또 일이 닥쳐오네. 이렇게 항상 불안한, 몸불안도 있고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또 올 거라고 이렇게 독심수고 맨날 예언하는 예기불안, 이러한 불안들은 우리한테 있어서 나를 보호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불안은 없을 수 없어요. 불안과 잘 보내는 게 중요해요. 불안과 잘 보내는 거. 내가 안에 들여다보고 불안이다 그러면 그 불안이 뭘 의미하는지를 자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아들 낳았는데 준비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 제가 인상이 없다 그럼 제가 책만 강의한다고 그때 받았잖아. 이런 것들은 머리로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불안할 거라요 앞에서. 네, 그저 떨고 그 불안이라는 건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불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매일 실시간으로 불안을 봐라. 이게 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제가 좀 불안이 의미하는 거, 불안이 표현을 해요. 이렇게 안절부절 못할 때든지 산만해질 때 있어. 그러면 내가 막 전화를 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불안 때문에 막 뽑는 사람도 있어. 또는 이제 불안을 회피하려고 막 TV만 보고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중독적인 성향을 또 나타낼 수 있어요. 나는 가장 불안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게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적더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불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의 미학이라고 저는 그래요. 불안의 미학. 불안이 함의하고 있는 게 있다. 네, 그 불안이 나한테 뭘 얘기해 주는지를 자꾸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불안을 바라보잖아요. 그게 마인드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녁에 제가 오늘 과제를 내줄 거예요. 과제를 내줄 건데 이제 내일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변하세요. 저하고 3주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부터 과제를 내주려고 그래요. 내일 해보세요. 엄청 변하실 거예요. 그랬듯이 자 불안을 좀 들여다보세요. 결국 사람 행동이 변하는 거는 지금까지 심리학, 네, 모든 건강학, 이제 뭐 질병 있다. 그러면 결국은 약을 쓰고 의뢰해야 되는데 심리적인 문제는 약 써서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러면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 그 지수가 높아져 버리면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 있고 본인이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약 먹는다고 해갖고 그 근원적인 불들이 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그런 정도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꾸 나를 반추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나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밤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나를. 그래갖고 오늘 어땠지?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여기 온다라는 게 우리 선생님 여기 오는 게 어떤 의미를 주세요? 여기 오는 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어때서? 뭔가 기대가 돼. 기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내가 성장하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예, 그런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 가장 내가 기억나는 거를 가지고서는 그때 내가 어떠했는지 그거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반추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잘한 거.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 나의 이유가 있어요. 워낙 우리 사회 무관심이라는 게 이제 돌봄이 적절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에 놓여져 있어도 이게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나의 기준이 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물에 빠졌다 그러면 내 물 근처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네 이제 안전에 대해서 더 민감해서 네,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잘못되면 죽잖아요. 이거 아까 그랬잖아. 뭘 이게 죽을 뻔한 거라고. 얼마나 깊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몰라. 지금 모르겠어. 어떤 상태인지. 그렇지만 암이어도 내가 아무리 일기여도 위험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는 그런 안전. 성장기에 위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위험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용기도 많고 그런 거로 가리지 않고 확 헤쳐나가는 힘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나이가 좀 됐잖아요. 그죠? 오늘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산에 가서 떨어졌는데도 근데 배낭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렸었거든요. 그 주변에서 다 난리가 났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았어. 이거는 그 나무 떨어진 것도 있잖아요.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뭐 이어서 더 할 건데 기억이 사실 이런 똥뚜껑에 빠진다는 거 죽을 뻔한다는 거 또 이제 나무에서 떨어져 갖고 배낭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았죠.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었으면 네, 죽어도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 저긴 죽었죠. 죽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도 지금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아니면 사람이 너무 무서워지잖아요. 그 죽을 거라는 공포가 있으면 네, 이 내 감정이 이렇게 숨어버려요. 깊은 곳 속으로. 근데 그걸 들어가 보면 너무 무서워요. 다시 죽음에 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게 단기 기억 상실이에요. 그 82년생 김지영을 보시면, 네,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이 작가가 좀 헷갈리게 썼긴 했는데, 단기 기억 상실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약간의 다른 사람이 되는 뭐 해리 증세도 좀 보여요. 근데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거기 보면. 우리는 인간이고,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은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커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나는 습관이 돼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이게 우리 선생님은 부모님들이 잘 케어를 못했지만 내가 그냥 살아왔잖아. 그죠? 그냥 살아왔어.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혼자서.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위험하고 내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그게 오면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많이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나이 하나 있잖아요. 대신 이제 선생님의 좋은 거는 주위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더 이제 조금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위험한 상태에 있을 때 운이 좋았어요. 주위에서 걱정을 해줬고, 또 내가 다시 말하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돼야지, 또 주위에서 관심을 끌었을 수도 있어요. 나를 케어해 줬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또 바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네, 물론 이제 똥똑감에 빠졌으니까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눈에 떴더니, 할머니가 놀랬어요. 눈 뜨고 나서 그 기억들을 다시 찾아보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은 이제 큰 일에 닥치면 일단은 이렇게 좀 멍해지고 그러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굉장히 차분해져요. 네,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걸 막 화를 내는데 아주 큰 일이 큰 일을 닥치면 굉장히 차분해져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 느낀다고요. 네, 한 번도 안 느껴요. 안 느껴요. 네, 안 느껴요. 그리고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관찰해요.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네, 이게 이제 투사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투사적 방법, 투영돼서, 그러니까는 애의 기억에 투영을 시킨 거예요. 지금을 말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서른인데 어린애라고 했거든요. 선생님 마음은 아직 되게 거기, 그 아이를 이제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아이.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주는 과제는, 네, 나무에 이제 그래서 어떤 큰일이 났었을 때, 그 이제
뭐라 그러지, 감정만 아무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네, 그 기억들을 다 찾아가고 써보세요. 발달 단계별로 해서. 네, 그럼 진짜 차분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건지 차분은 안 나왔는데 그가. 네, 근데 진짜 이제 화이트라고 하는 거는 멍, 그가 멍, 멍.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뭐 옛날에 뭔가 이렇게 확 그 뭐 이렇게 꼭지가 나간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확 그 출력을 들으면 그 지역만 계속 차를 몰고 돌아서 잘못 들어가고 잘. 저는 공간 감각이, 공간 지각이 좀 부족해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그게 네 이렇게 그 멍에서 뭐 이제 기능을 못한 그거 이제 그 안에 예 무서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작업을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잘 살아내고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생생한 거는 이제 네, 네 할머니가 놀랬다. 그러니까 내가 극하게 위험에 빠지면 주위에 나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근데 내가 다시 말하면 네, 똥똑간에 빠질 정도가 되게끔은 되지 않게끔은 케어가 안 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빠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호기심이 많아서 이거저거 하다가 그냥 훅 떨어지고 혼자서 또 보내는 시간이 많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험한 곳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냥 하다가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시골이었으니까 우리 때는 잘 케어가 안 됐는데 특히나 그랬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큰 상황이 닥쳐야지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고 나는 이게 진짜 큰 건지 그것도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케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좀 더 챙겨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지금 현재는 느낌이 들어와요? 감정이 들어와요? 지금 현재는? 그냥 그래요. 네. 네, 좋아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제일 나아요. 네. 이해는 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네, 느낌이 없어요. 이해한다라는 그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감정들은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의 감정을 우리는 있잖아요. 공감받고 지지받고 하면서 감정에 대한 훈련이 돼요. 어머, 너 힘들었구나. 설레구나. 어? 두렵구나. 속상하구나. 이런 말이 감정인데 우리 조상들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빠지면 이제 야단무쳤었죠. 너 조심하라고. 이랬잖아요. 그죠? 야단이 남매답던 말이 선생님 말고, 이제 우리 대부분의 우리 부모들의 세대에는 야단치고 엄하게 키워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제 정서적으로 지지가 안 되는 거죠. 공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들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힘드냐. 그 말이 얼마나 사랑으로 좀 녹아내리게 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시험 뭐라 그러면 왜 그거 못 봤니? 뭐 이러는 거지. 노력했는데 뭐 참 힘들겠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감정 찾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고, 기억 세 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렇게 하셔서 자 이제 좀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맨 뒤에다가 이미지로 표현해보세요. 이미지 기억을 그려봐요. 네, 어렸을 때 기억을 하나 써보고 그려보자. 네, 어릴 때 기억을 그려봐라. 써보고 그려봐라.
그려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시각화가 되게 중요하다. 나중에 이거 가져오세요. 네, 말씀하면 추천해.
여러 가지 요인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또 회피라고 하는 방어 기제를 써요. 아들레스는 자기 보호 경향성 safeguarding tendency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 이렇게 풀벌레가 풀새를 입듯이 네, 우리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사실 나를 보호하는 그 생존 본능이 제일 큰 건 나예요. 뭐. 네, 엄마는 2차 생존하기 위해서 엄마 젖을 누는 거고 근데 예, 그 가장 어렸을 때 있어서의 할 때 부모의 엄마가 1차적인 대상이 엄마죠. 근데 이제 엄마가 어떻게 반응해 줬느냐가 가장 강렬하게 지금 나에 있어서 예, 대인관계 형성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소통하는 거 두 살 때까지는 거의 엄마랑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두 살이 되면 우리가 개념화하는 것들이 있는 게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나비는 노래라고 하는 내가 정의를 내는 개념화. 그게 이제 그 define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개념을 내가 conceptualization 하는 게 두 살 때래요. 그러니까 사람 행동을 바꾸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습관대로 그렇게 돼 있는 그대로 근데 어렸을 때는 더 그게 강렬하게 그냥 이렇게 쏙 나한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지예요. 그러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에서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1차가 이제 엄마인 거고 2차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는 형제 간의 관계가 영향을 많이 줘요. 가족의 수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가족이 많은 숫자에서는 서로가 돌보고 돌보고 하는 거고 부모의 돌봄이 거의 안 됐어요. 이때는 아니면 부모가 더 많이 돌봄 과잉보상 네 과잉보 또 과잉보호는 뭐냐면은 오버 프로텍션에 갖고서는 아이가 선택하고 좀 해야 되는데 그 형동 그 여지를 안 주고 그리고 부모가 전부 다 예 그냥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해서 다 아이가 어떤 이러한 본인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예요?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실수도 해보고 다시 도전하고 이런 기회를 안 주고 그냥 부모가 계속 켜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어머 제가 이거 안 건너요? 부모 어떻게 돼요?